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관련 자료들, 공급망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민감한 내부 정보도 있었는지, 제외됐는지, 어느 정도를 요청을 했는지, 앞으로의 파장은 어떨지,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기현입니다. 예. 전무님, 그 자료 공개 범위 어느 정도까지를 제출해야 될지를 놓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제출을 했을까요? 제출된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미국 정부가 요청한 그 정보, 자료는 예, 어떤 예, 거였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개가 됐죠. 예, 그건 뭐였죠? 예. 그게 이제 기업 내부의 예, 그 영업 정보와. 영업 정보? 예, 영업 정보와. 예. 고객 정보를 포함해서. 고객 정보? 요청을 했습, 예, 예. 그러면 재고 정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까? 그렇죠. 재고 정보는 이제 영업 정보고요. 예. 이제 고객들. 이제, 아, 그 회사의 고객과. 예. 고객하고의 거래하는 규모. 예.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타임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납기. 예. 예, 예. 발주를 받고 납품할 때까지 그 완성되는 그 기간. 예, 예. 예, 예. 뭐, 그럼 그것도 요청했죠. 그것도 영업 정보입니다. 그것도 영업 정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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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미국 정부가. 아, 저희들이 올해 1년 내내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예, 차 생산이 중단됐잖아요. 예. 근데 차를 생산하는 그 생산국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 생산이 중단된 사례들이 계속 1년 내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수급을 받아야 되고 공장은 없고 하니까. 예. 그런 반도체 제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본인들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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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공급할 수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역할이 규모가 좀 낮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용 예, 반도체 시장에서는 예,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예. 근데 예, 우리의 예, 차량용 반도체만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전부 아닙니다. 다 메모리 반도체까지 반도체 전부를 예, 반도체 반도체 생태계 공급망에 있는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했고요. 어. 그 얘기는 반도체 전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차량용 반도체의 특정 반도체들만 지금 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메모리 반도체까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메모리 그러니까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문제지. 예, 공급의 문제는 없고요.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고 예, PC나 스마트폰이나 또는 아, 뭐 가든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부분이 그런 데까지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뭐 요청을 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알게 되면 예, 미국에 예, 관련된 뭐 미국도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으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예, 회사가 예, 있으니까 예, 예, 미국 반도체 회사에 안 넘어가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알게 되면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려하는 건데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그 다음 요청이 있으면 절대로 응하지 않겠죠. 이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예예.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미국 정부가 예, 뭐 그 부분은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뭐 금융위기 났을 때도 예, 예. 미국에서 금융위기 났을 때도 나중에 자서전이나 앨런 그린스펀 자서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서로 간에 막 전화해가지고 뭐 그냥 바로 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완전히 네트워크가 철저하던데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그 시장 질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요. 예. 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질서를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니 굉장히 자유무역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 부분은 반드시 그 신뢰를 지켜줘야 되는 그 부분인데요. 예. 아마 뭐 그렇게 하겠죠. 미국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그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정보까지 원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반도체 공급의 부족 뭐 이런 것보다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예, 그렇지는 않고 지금 미국이 공급망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시급합니다. 공급망 안정화 자체가. 예. 본인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예. 뭐 중국을 겨냥 중국 때문에 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슈는 예. 중국 이슈는 아니고요. 중국 이슈는 아니다. 예, 예, 미국 자체 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나간 생각은 좀 너무 나간 생각이 아닌가라는. 아니 그냥 혹시 듭니다. 이렇게 예. 나가지고 예. 있다가 예. 예, 저쪽에는 얼마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아,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예, 예. 저쪽 주는 거를 좀 멈춰봐라. 나는 어떤 뭐랄까요? 그거는 저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속자한테 뭐 다른 예. 집을 걱정합니까?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미국 코가 속자예요. 예. 미국이 뭐 공급 뭐 그 사람들 제조시설 국내에 있고 뭐 이러면 뭐 다른 문제인데요. 예. 아니 미국도 반도체가 없어서 미국 산업 자체가 지금 뭐 생산이 중단되고 하는 마당에. 예. 지금 뭐 중국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고요. 그래요. 중국 이슈는 네. 오래전부터 미국이 규제를 해왔고 견제를 해왔기 때문에 뭐 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어떤 정보를 줬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예. 1차적으로는 고객과 관련돼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주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고객이나 납품사. 예. 예, 이미 그 대만의 TSMC가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공표를 해왔고요. 그걸 예. 못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찬가지일 것 같고 기업 내부의 영업 정보들은 수위에 따라서 뭐 이게 우리가 수위에 따라서 아마 골라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업 간에도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기업 간에 편차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과 지금 대만은 지금 중국과의 양안 갈등 때문에 그 밀접하고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대만에 사니까요. 예, 예. TSMC는 좀 많이 줬는데 다양하게 예. 줬는데 우리가 덜 줬으면 예. 미국이 그걸 계기로 더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나중에 미국. 뭐 그렇게 기업별로 TSMC 가장 정보가 많은 회사거든요. 예. 근데 그 TSMC가 뭐 엄청나게 정보를 줬다. 예. 그러면 이제 모여서 한번 회의하겠죠. 예. 이거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 당장은 예.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는 예.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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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간에 풀릴 수는 있습니까? 당분간 안 풀리죠. 안 풀려요. 왜냐하면 예. 지금 문제는 제조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예. 이 제조시설을 구축해서 반도체가 생산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3년? 예, 3년, 3년. 와. 예. 지금 이게 반도체 부족 현상 문제가 지금 올해 1년 내내 왔잖아요. 예. 근데 쉽게 안 풀리는 것은 제조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반도체는. 예. 그러니까 한 3년은 이런 부족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러한 그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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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우리 요소수 부족해서 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죠. 똑같죠. 아. 예, 우리 지금 요소수 부족하니까 누가 요소수 생산해 세계 어디에 있냐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빨리 요소수 가져와라 뭐 비행기 나르고 이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미국 정부도. 미국 안에서 아. 반도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 세계 반도체가 누가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는 누가 생산하니까 거기 가서 빨리 뭐 이렇게 선구매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선구매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지금 1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고 2년 예. 그러면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예. 예. 미국이나 예. 한국이나 대만 정부가 전반적으로 예. 이렇게 쭉 관리를 해서 예. 유지가 됩니까? 그 물품 조달이 가능한가요? 그 물품이 아예 생산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예. 건 한 예를 들면 한 10%라면 90%는 생산이 되거든요. 예. 먼저 사면 돼요. 아. 그 먼저 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맛집에 줄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 아니, 우린 좋죠. 우린 공급자고요. 미국이나, 예. 미국이나 유럽은 수요자입니다. 예. 예, 지금 수요자가 불리하지 공급자는 예. 좋습니다. 그럼 맛집에 줄 서 있으면 맛집은 좋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모를 어떤 기술 유출 이런. 아, 여긴 기술 정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영업 정보지 예. 기술 정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였습니다.